퍼즐 맞추면서 추천주 알아보는 시간 수익의 퍼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이 로봇주였죠. 네. 큐렉스였습니다. 오늘도 잘 갑니다. 목표 주가를 당초에 9,000원 주셨는데요. 거의 다 와가지고 지금 8,7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던데,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략의 변화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9,000원을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물론 최근에는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은 사실 저는 사실 이렇게 빠르게 단기적으로 가는 걸좀 사실 원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9,000원 돌파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제가 9,000원 제시하기는 했지만 좀 비중 축소로 조금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로봇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시세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빠질 때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올해 큐렉스에 대한 매출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관련해서도 의료 로봇이나 이런 관련 이슈도 시장에 나왔던 만큼 한번 지켜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시세를 좀 냈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대로 목표가에 도달하거나 혹은 현재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큐렉스에 대한 리뷰고요. 지금 수익 내고 계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목표가 도달하면 이 시간 한번더 리뷰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퍼즐 맞추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와 관련된 첫 번째 퍼즐 조각 오픈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VR 게임, 이제는 게임주일까요? 아니면 또 VR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이 기업 VR 게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말 그대로 이제 VR 게임이죠. 예전에 삼성전자에서도 2015년도에 한번 갤럭시 기어라는 이제 VR 기기를 한번 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하드웨어 기기 쪽은 좀 찬사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콘텐츠의 부재가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컸었죠.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게임 콘텐츠 관련해서는 이미 2002년부터 특히 소니에 대한 플레이스테이션에 관련된 게임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 그만큼 게임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알려진 회사는 아니지만은 이런 VR 게임 관련해서도 실제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그런 콘텐츠 관련해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던 만큼 그만큼 게임 콘텐츠 관련해서는 특히 VR 쪽은 좀 굉장히 기술 쪽은 굉장히 뛰어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VR 게임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기업일까요? 나 알겠다. 이 종목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 예상 가능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추측하는 종목을 써주시면 보는 재미가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 오픈하겠습니다. VR 게임, 그 다음 힌트는요, 메타입니다. 메타, 그 페이스북 이름 바꾼 그 메타인지, 아니면 메타버스 쪽을 전체적으로 통칭을 해주신 건지, 메타, 어떤 내용이 있나요? 맞습니다. 페이스북이고요. 사실 이거는 몇년 전부터 페이스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이런 VR 관련이나 XR 콘텐츠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 사활을 걸었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실제로 작년 12월에 이 회사에 대한 공시도 나왔었고요. VR 게임, 스트라이크 러시라는 FPS 총성향 게임인데 어떻게 VR 게임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FPS 관련해서 VR 쪽은 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메타도 그런 기술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공동 개발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개발에 대한 비용 일부분을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 쪽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쪽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점검을 해주셨어요. 그럼 마지막 힌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힌트가 VR 게임, 두 번째가 메타,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 힌트가 가상현실. 어찌 보면은 오늘은 힌트가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좀 다양하게 주셔야지 시청자분들이 맞추기가 쉬운데, 지금 게시판에 두 분이나 코스넥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힌트, 과연 맞을까요? 가상현실, 어떤 부분에 가상현실 연결고리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소방관이나 이런 경찰관 등 실제로 이쪽에 이제 관련돼서 시뮬레이션 쪽으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요즘에는 큰 위험성 있는 관련 사건 사고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쪽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B2B 쪽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전반적인 퍼즐에서 관련했던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결국 이런 가상 현실 속에 뭐 VR 쪽에 관련된 XR, AR, VR 쪽에 대한 게임을 개발하는 좀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드웨어 쪽은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콘텐츠로서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VR 시장은 나중에는 이제 커지긴 하겠지만은 사실 그 하드웨어 시장이 커지고 나게 되면은 결국 콘텐츠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대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정답 어떤 기업 가져오셨나요? 아, 예, 스코넥이라는 종목입니다. 결국 시청자분들이 맞춰주셨어요. 제가 가끔 보면은 시청자분들의 이런 주식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라게 됩니다. 힌트만 듣고 어떻게 저렇게 맞출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딱 코스넥을 맞춰주셨어요. 전체적인 평가해 주시죠. 일단은 예산은 사실 12월부터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이번 CES 2023에서 나왔던 거죠. 주 테마가 뭐 웹 3.0도 있었겠지만은 XR 기기 뭐 사실 애플도 얘기가 나왔었고 뭐 오큘러스나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 기기가 시장에 좀 큰 관심을 받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스코넥이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요. 실제로 모타블리츠라는 게임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인기를 크게 관심을 받았고 물론 이번에 어제 좀 소니가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런 새로 이 VR2 콘솔 게임 플랫폼 자체가 실제로 좀 출하량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좀 안 좋게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좀 시장에 대한 우려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뭐 플레이스테이션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 엑스박스나 다양한 이제 VR 콘텐츠 관련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결국 빠르게 성장기로 들어서게 되려면은 좀 다양한 이제 플랫폼이 좀 다양하게 나와야 되고 아직은 뭐 오큘러스나 이런 것도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소비자층에서 이게 빠르게 수요로 들어오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제가 볼 때는 애플의 XR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타블리치나 스타크러시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쓰이는 이런 시뮬레이션 개발에 대한 부분들 특히 빅테크 기업 중에 메타와의 이런 본격적인 계약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그동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좀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은 2월 6일입니다. 2월 6일 날 일단 상장하고 나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물량이 남아있는 만큼 그런 수급적인 부담이 그나마 좀 리스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XR기기 같은 이슈가 향후 애플이나 메타와의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수급적인 부담을 해소하면서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스코넥 상장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된 종목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사실 지금 가격대는 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사실 그거는 수급적인 부담을 체크하고 좀 들어가시기 좀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18,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 1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천주는 VR 게임주 스코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 다음 주쯤에 이 오버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약점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감안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 라인 12,5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